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13% 하락, 코스닥은 0.34%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이 전전일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그죠? 오늘은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 이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했던 부분을 연장 기한이 3월 31일까지인데 안 해준다 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크게 흔들려야 되는데 의외로 그 직격탄을 맞은 걸로 시장에서 보여진 나스닥이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존스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미국 선물을 보게 되면요. 다우존스는 조금 선물이 주춤거리고 있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간에 일부 은행들이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놓지 않았느냐 이런 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한 데미지가 나스닥이 먼저 입었는데 그 당사자인 나스닥이 반등 조짐이 나오니까 별로 현재는 크게 우려할 바 없다. 당장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여타 아시아권보다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상해종합 오늘 1%대 상승, 상해종합이 1%대 상승했으니까 양호하다, 우리나라보다 양호하다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전일도 그랬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항생, 오늘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거든요. 마이너스 0.2% 하락, 니케이가 상당히 2%대 빠지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도 뭐 적절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만 한다면 나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뭐 주식을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밑으로 큰 폭 하락보다는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이 나쁘진 않다. 자,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강한 상승을 해줘야만 신고가 랠리도 갈 수 있다. 자, 코스닥처럼 한쪽이라도 잡아주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코스닥이 저항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다 뚫어버리거든요. 자, 돌파해내면 양호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시총 1위는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1위는 셀트린 헬스케어죠. 셀트린 헬스케어를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게 되면 셀트린 헬스케어가 지금 뭐 뉴스도 나왔는데 미국 비중이 커지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 자, 미국 매출이 50%로 유럽 매출을 처음 앞질렀다. 자, 그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도 양호.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자, 이것이 휴미라 그죠?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유플라이마죠. 이 부분이 시장 진입이 얼마나 잘 원활하게 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면 해외에 셀트리온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곳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자, 이러한 뉴스도 나와 있고요. 그 뉴스는 참고로 할 뿐이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고 20일 돌파해내니까 어떻게 한다?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를 또 잡아가자면요. 일단 닥터K는 여기 20일 돌파하는 거 보고요. 매수.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에 피보나치를 적용해보면요. 61.8% 정도 하락을 조정을 마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보이십니까?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이렇게 폭을 딱 선정하고 어디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여기 38.2%에서 조정을 마치고 반등하면 좋은데 38.2%에서 깨지고 50%에서 일단 반등했는데 반등하던 그 추세 유지 못하니까 더 밀렸습니다. 더 밀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618 권역까지 딱 와서는 반등하죠. 그리고 20일 올라탑니다. 매수합니다. 자, 과연 이 낙폭 다 피해내고 이제 20일 돌파하는 평소에 이야기하는 20일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한20% 정도 물량 들어갔으니까 조금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더 추가할 예정이고 첫 번째 목표는 14만 원권 정도를 노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정을 가볍게 받 기보다는 제법 61.8%까지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최신 동영상에 가도 있고요. 인기 동영상에 가면요. 피보나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1.8%로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도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했으니 나중에 추후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셀트리온도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는데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냐? 셀트리온 아직까지 20일 돌파 못했고요. 위에 바로 위에 저항이 훨씬 강하게 밀린 저항이 있고 다시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자. 역헤드 앤 숄더 스타일로 그죠? 딱 완성이 됐습니다. 120일 지지 그리고 20일 돌파. 그러니까 이게 60일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 더 이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아직까지 못 넘었고 바로 위에 120일도 있습니다. 세개 중에 셀트리온을 선택한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한 이유. 이해되십니까? 자, 닥터 K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했습니다. 세개 중에 어떤 게 가장 또 강하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전에 뭐가 가장 강하게 간다 그랬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갔고요.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베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미국 상무부에서 반덤핑 관세에 49% 매기, 41% 매기던 걸요. 0.94%로 낮춰서 매기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포스코가 이 무거운 포스코가 5%대 급등입니다. 자, 닥터케이 포스코 관심 있다 그랬죠. 포트폴리오 종목이기도 하고요. 포스코 선제 코일 형식으로 말아져 있는 철강에 대해서 대폭 완화. 그럼 대미 수출 탄력을 받을 가능성 높고요. 게다가 철강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중국에서는 지금 환경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은 조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러면 그와 반대로 포스코는 더 반사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 민감 주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 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을 펼치기 마련이거든요. 건설, 철강, 이런 쪽으로 한번더 시세 나올 수 있다. 20일 돌파하는 장대양봉 베리 굿. 자, 같이 포스코와 같이 현대제철도 양호 전일 추가 매수 퍼펙트. 자, 건설주도 추가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현대건설 양호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포트폴리오 종목들 뭐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큰 폭의 하락입니다. 13.51% 하락. 자, 따상 한번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서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크게 밀리는 상황. 자, 비중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68% 비중을 갖고 있는 SK케미칼도 같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자, 240일 무너지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추가 하락이 훨씬 더 가능성 높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전지 섹터, 이제 현대차도 자체 2차전지 개발해 보겠다 이런 뉴스를 얼핏 들었는데요.
자, 그 이슈가 나오니까 LG화학 또 하락합니다. 3%대 하락.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자, 2차 전지주는 이제 탄력이 완연하게 둔화된 상황이니까 관심권에서는 당분간 조금 제외시키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뭐 그냥 강보합 정도로 그냥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LG전자는 20일, 60일 인근에서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가더라도 LG전자가 좀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간이 그래도 좀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슈로 할수 있는 것은 해운주입니다. 해운주. 야, HMM 날아가는 거 봐요. BDI 운임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해운주들 강세 보이고요. 팬오션과 같은 종목도 상당히 양호한 상승세 10%대 상승. CJ대한통운은 결은 좀 다릅니다만 여기도 포인트가 딱 나왔거든요. 포트폴리오 10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하고 싶어도 그냥 참았습니다. 포인트가 이상하나요? 호중 포인트 이상하나요? 딱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매수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이 포인트를 잘 공략하시라. 다시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지켜보시고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하는 20일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 잘 포착해내시면요. 투자하시는데 반드시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자, 한전 노아라 오바. 지금 포맷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한국전력. 야, 이거 봐요. 4.7%대 급락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밀릴 때 차익 실현 했어야 됩니다. 밑으로 퉁 하고 깨면 더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 반등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요. 밑으로 강하게 밀린다면 비교적 무거운 종목 아닙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도 전기세 유동적으로 유가하고 유동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갖고 그대로 밀리고 자, 다시 유가 관련해서 전기세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강하게 갔다가 동결해 버린 바람에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최근에 20일, 60일 인근에서 상당히 횡보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숨고르기라 하기에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으로 시장 횡보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혹시 급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했다면 이제 나스닥 오늘 만약에 상승을 강하게 해내든 양호한 흐름으로 가든 하면요. 우리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권역이다.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만 동참이 된다면 우리도 추가 상승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권역이지 않나.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상당히 흔들림 많았고 변동성 컸는데 조금 안정 찾고 양호한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야 우리 투자하는 여러분들도 수익 나기가 양호하니까요. 자, 그렇게 한번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듣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